자, 만약에 KTX하고 버스하고 달리면 누가 이길? 아니, 저번에는 SRT로 그러더니 이번에도 산후쳐서 하는 뭐 그런 거냐? 아니, 똑같은 걸 또 하진 않겠죠. 무슨 뇌절할 일 있어요? 일단 단순히 속도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KTX가 빠른 게 맞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일부러 차를 놓치지 않는 이상 KTX가 이길 게 뻔한데 이번엔 그런 상식을 깨버릴 KTX가 생겼습니다. 네, 그게 바로 최근에 개통했던 중부 내륙선 KTX인데 이게 생겨서 충주에서 서울로 갈 때 기존의 고속버스에 더해서 KTX로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KTX가 서울을 안 가요. 도중에 이천 부발역에서 끊깁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서울은 물론이고 남쪽으로는 진주, 거제까지 이어질 노선인데 문제는 이게 경제성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충주에서 이천 구간만 먼저 개통한 거예요. 그야말로 반쪽짜리 개통이죠. 만약 충주에서 KTX를 타고 이천 부발역까지 오면 전철로 환승해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충주에서 서울로 갈 때 이런 반쪽짜리 KTX를 타는 거랑 그냥 원래대로 고속버스를 타는 거랑 누가 더 빨리 가는 건지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실험을 하려면 두 명은 있어야 될 텐데, 네, 이번 영상부터 도시교통님과 함께 레이스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웃긴 게 사실 도시교통님하고 레이스는 이미 많이 했거든요. 뭐 KTX vs 비행기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정작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앞으로 이런 레이스 영상 자주 올라올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저는 충주역에서 이번에 개통한 KTX를 타고 도시교통님은 충주 터미널에 고속버스를 타서 거의 같은 시간에 출발한 다음에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샵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택시를 타고 있는데, 네, 저는 먼저 충주역에서 내리고 도시교통님은 터미널까지 가서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저 멀리 충주역에 보이는 바뀌었다. 야, 기사님 말이 딱 맞네. 벌써부터 일이 잘 풀리는데요. 자,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천 부발역까지 가는 KTX입니다. 13시 52분 출발하러 되어 있는데 여기 승강장을 보시면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KTX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충주 터미널에 대기 중인 버스는 13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아, 버스가 2분 정도 빨리 출발하네요. 동시에 KTX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과연 충주에서 서울까지 누가 더 빨리 갈 것인가. 13시 52분. 아, 버스는 이미 터미널을 빠져나왔는데 KTX는 인제서야 출발합니다. 아, 늦게 출발했으니 벌써 뒤처지는 건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KTX는 KTX인 건가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1분 만에 100km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KTX 이음열차라 그런지 가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점점 빨라지더니 3분 만에 180km의 속도로 남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버스, 아, 이게 뭔가요? 강을 건너기도 전에 신호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차이가 벌어질 텐데요. 이미 8km 떨어진 곳까지 와버린 KTX.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출발한 지 5분 만에 200km 가까이 되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역시 KTX 빠릅니다. 그 사이 버스는 인제서야 다리를 건너고 10km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까지는 좀 남은 것 같은데 KTX는 다음 역인 앙성온천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도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아, 참고로 앙성온천이지 양성온천 아닙니다. 무슨 코로나 검사야? 양성이기? 앙성온천역에 정차 중인 KTX. 버스한테는 절호의 기인데 버스도 빨간불 때문에 정차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의미가, 오,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아, 신이 도와준 것인가요? 다시 80km로 달리는 버스 KTX는 앙성온천역을 출발했는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선로가 하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부내륙선은 다른 KTX와 달리 선로가 하나인 단선으로 운행합니다. 그러면 느린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순간 다시 달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140km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가속도가 엄청납니다. 여기에 버스도 질 수 없죠. 드디어 고속도로로 진입합니다. 여기서부터 100km로 달릴 수 있죠. 하지만 KTX 버스한테 선두를 주지 않으려고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요? 아니, 무슨 10분도 안 지났는데 또 정차한다고?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KTX가 정차한 사이 110km로 달리고 있는 버스 그 차이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KTX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다시 감곡 장원역을 출발하더니 순식간에 2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뒤늦게 버스도 감곡 장원역 옆에 있는 감곡 IC를 통과합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 건 차가 안 막히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TX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뭔데? 야, 버스가 벌써 강곡까지 왔는데 또 정차한다고? 아니, 이거 정차액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습니다. 중부 내륙선 KTX는 아직 전구간 개통이 되지 않아 완행 역할을 하는 열차만 있습니다. 아, 이거 타격이 좀 큰데요? 한편 버스는 계속 달리더니 여주 분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표지판에 서울이라고 써져 있죠? 이에 KTX도 쉴 수 없었으니 마지막까지 마판 스퍼트를 달리고 있습니다. 왜 속도가 더 줄어들어? 아, 벌써 부발역 도착했구나. 충주에서 출발한 지 35분 만에 이천 부발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경강선 전철로 환승해야 되는데 KTX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서 전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환승하는 것 자체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다음 열차는 몇 시에... 뭐요? 14시 41분 출발? 아니, 그러면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 아, 아니, 다른 시간대 5분 만에 환승하는 것도 있더니 내가 탄 거 왜 이러냐? 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KTX가 부발역에 도착한 사이 버스는 여주 분기점에 진입. 이제 서울 방향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아 지금 9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KTX를 탔던 공작수는 여전히 부발역에서 대기 중입니다. 네 이제 전철로 환승해야 되니까 승강장에서 교통과제를 찍고 있는데 그런 사이 버스는 부발역 옆에 있는 이천IC를 통과.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역전입니다 역전. 부발역에서 대기하는 동안 버스가 역전해버렸습니다. 아 환승의 단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가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버스는 110km까지 달리더니 호법 분기점을 지나 덕평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부발역에 전철이 들어옵니다. 아 그동안 차이가 꽤 벌어졌는데 아직 예단할 순 없습니다. 수원 신갈까지 돌아가는 고속도로와 달리 판교역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전철. 아 전철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건가요? 전철도 10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철은 전철인 것인가 도중에 여기 정차해버립니다. 아 이러면 되게 불리한데요? 그 사이 버스는 용인IC를 통과 지금까지 계속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철은 다음 역인 곤지암역에 정차합니다. 판교역까지 절반적으로 왔는데 그런 와중에 버스는 벌써 신갈 분기점까지 와서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가 뭡니까? 길 엄청 막히는 곳이죠? 이때를 틈타 전철의 역전을 안 막히네? 심지어 버스 전용차로가 있어서 뭐 막힐 일이 있나? 한편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전철. 아 또 100km 돌파했습니다. 경강선이 전철 중에선 빠르긴 한데 아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 톨게이트를 앞두고 고속도로가 갑자기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 전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대로 하면 역전... 풀렸네. 아니 무슨 버스에 꿀 발랐느냐? 어찌어찌 경기광주역에 진입하는 전철. 그런데 버스는 이미 판교까지 와버렸습니다. 아 이러면 전철이 이길 수는 있는 건가요? 버스는 계속 달리더니 버스 전용차로의 힘을 받아 정체인데도 막힘없이 달립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면서 거의 다 도착하는 버스. 그런데 전철은 인제 판교역에 도착합니다. 판교에서 강남으로 가는 신분당선으로 환승. 아 이거 되게 늦은 것 같은데. 오 올라오자마자 바로 있습니다. 아 환승거리 되게 짧습니다. 판교역에 들어오는 신분당선 전철. 버스는 이미 터미널에 도착.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터미널에서 강남 까지 와야 끝나는 거죠. 신논현역을 가기 위해 9호선을 타러 가는 버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철 타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아 무빙워크까지 고장났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시간 소요가 큰데요. 한변 신분당선 무지개 터널을 빠르게 통과하고 청계산 입구역에 도착하면서 드디어 서울에 진입합니다. 9호선을 내려갔다가 또 내려가니까 드디어 승강장에 도착. 여기까지 7분이나 소모됩니다. 다행히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9호선 급행열차. 다음 역은 신논현역입니다. 그런 사이 신분당선은 이미 양재역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차이가 얼마 안 나고 있어요. 신논현역에 도착하는 9호선 이어서 신분당선도 강남역에 도착.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지금 바로 결과를 공개합니다. 아 저 뭐야 아 왜 안 찍혔어. 아이씨 다시 야 오케이 가자 야 뛰어 아씨 이거 딱 봐도 진 것 같은데. 아 힘들어. 오 도착했다. 자 과연 결과는 에? 뭐야 없어. 설마 내가 먼저 온 거야? 자 현재 시간 15시 42분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먼저 왔지? 뭐야 왜 내가 먼저 도착했어? 뛰었냐? 뛰었어? 나 안 뛰었는데. 아니 왜 안 뛰어? 아니 이러면 내가 이긴 것 같지가 않잖아. 에휴 뭐 어쨌든 충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갔을 때 KTX나 고속버스나 시간 차이는 거의 없는 거로 나왔네요. 다만 이건 평일 낮 시간에서 이런 거고 길 막힐 땐 버스가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KTX가 정시성에선 유리하겠죠. 가격도 둘이 비슷하긴 한데 5월 3일까지는 중부내륙선 KTX가 특별 할인으로 5,000원만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서울까지 가는 거 개통하려면 2027년은 돼야 할 텐데 그 전까지 판교역까지라도 가면 안 되나? 에휴 아무튼 이거 끝난 다음에는 도시교통님과 고기나 먹었습니다. KTX는 빨리 판교역이나 보내시고 그냥 들어가세요.